봉선아 어딨어? 봉선아 나와! 봉선아! 봉선아 왜? 귀신이라도 본 것 같아?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믿기지 않은가 보지? 아니야, 거기서 살아나올 수가 없었을 텐데. 그러게, 아주 생매장시키려고 작정을 했었지. 마치의 가방까지. 네 눈앞에 있는 나 봉선아 맞으니까 똑똑히 봐. 아니야, 절대 봉선아에게 없어. 아니야, 아니야! 왜? 첫 번째, 두 번째 살인은 성공했는데 세 번째는 실패해서 충격이야? 수법도 점점 진화하던데? 이젠 트렁크 동원해서 물에 빠뜨리기까지 하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소설 써? 날 마취 시켜서 청평호사에 빠뜨리고 모른 척하면 그게 없던 일이 돼? 무슨 헛소리야. 지성질에 못 이겨 정신 잃고 쓰러져 놓고. 뭐? 그래서 널 그냥 두고 왔을 뿐이야. 너 내 남편이랑 놀다가 들킨 거 쫄리니까 도망쳤다 나타난 거잖아. 그래놓고 누구한테 헛소리야? 뭐야? 야, 임재경, 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그렇게 시침이 떼면 있던 일이 없게 돼? 네 머릿속에 대체 뭐가 있는 거야? 어? 꿈속에서 죽었었니? 너 피해망상 쩔어. 내가 살인자란 증거 있어? 넌 사람도 아니야. 병원 가서 치료나 받아. 현실과 꿈속을 구분도 못하면 그거 정신병이야. 정신병자는 바로 너야. 정신 차려. 언제까지 네 거짓말이 먹힐 것 같아? 정신 차릴 건 너야. 내 남편 꼬셔서 그따위 짓 하고도 무사한 거에 감사해야지. 또다시 그따위 짓 해봐. 분명히 경고했어. 임재경 정신 차려. 봉선아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임재경 완전 괴물이에요. 더 악해졌어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괴물이 되는 수밖에. 꼭 대갚아줄 거예요. 임재경, 그동안 지가 낙행 그대로 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꼭 지켜볼 거예요. 봉선아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가 있었지? 뭐야? 함정이었던 거야. 봉선아 애초에 트렁크에 없었어. 그렇다는 건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설아, 우리 함정에 빠진 것 같아. 봉선아가 살아있어. 그러지 않아도 별장에서 소방배를 울린 게 이상해서 CCTV 돌려봤어. 이 여자 뭐야? 황금덕이라고, 봉선아랑 교도소 동기. 현재는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어. 한 패거리가 틀림없단 얘기잖아. 아마 그럼 우린 빈 트렁크를 수장시키면서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니야. 봉선아, 그러면서 나를 살인자 취급을 해? 이런 걸로 우릴 고소할 수 없으니까 안심해도 돼. 이게 나랑 해보자는 거지? 그럼 그동안 어디서 뭘 하면서 죽은 척 했었던 거야?
강혁 씨랑 살림이라도 찾았던 거야? 봉선아, 가만 안 둘 거야! 뭐? 윤희병이 윤재경 오빠라고? 네. 그래서 선아가 재민한테 벽 쳤던 거예요. 세상에. 그럼 니들은 진작에 알고 있었어? 저희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재민 씨가 직접 말하겠다고 사정해서 저희도 함구했어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너희들이 재민이를 왜 자꾸 돌려세우나 이제야 이해가 간다. 아니, 그럼 주혜랑 그 여자가 윤희병 엄마라는 거잖아. 네. 세상에, 그 여자가 너한테 곱지가 않은데 너희들 어쩌면 좋니? 무슨 인연이 이렇게 얽혀? 윤재경이나 주혜랑 그 여자가 어떻게 재민이 식구냐고. 아주 대놓고 드러나는구만. 착각 좀 그만해. 애가 자네 집인 줄 알아? 아유, 저 차 마시고 있잖아요. 아줌마, 여기 꽃병에 물 좀 갈아줘요. 그리고 앞으로 저 사람 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마요. 기막혀. 아니, 내가 여기 못 올 때 왔어?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진짜. 아, 네, 사모님. 자, 이제 그만 가게. 나도 나가봐야 되니까. 아이고, 성질은 급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형님 모시러 왔어요. 뭐? 오늘 사모들 모임 주최로 부르뚝기 바자에 간다면서요. 나도 가서 좀 도우려고요. 지금 그 반주자랑 하고 싶어서 가겠다는 거잖아. 그 행사가 무슨 행사인지는 알아? 어머, 이 반지 보셨구나. 아유, 이거 기껏해야 10억도 안 돼요. 뭐 그냥 동네 금은방 수준이죠. 뭐 거기 오는 사모들 비싼 보석으로 휘감고 올 텐데 자랑거리나 되겠어요? 그냥 순수히 봉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 봉사팀들 자네처럼 때와 장소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 아니야. 속 뻔히 들여다보이는 듯 그만하고 썩 꺼지게. 정말 수준 안 맞아서 상종을 못하겠네. 뭐? 수준? 아니, 지는 얼마나 대단히 높은 수준이라고? 그래, 나 땅 파는 수준이다. 뭐 어쩔래? 아무래도 이상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아, 고마워요. 뭐지? 이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 건 분명히 꼬리꼬리한 돈 냄새가 분명히 어디선가 나는데 말이야. 너!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아니 그냥 난 뭐 나가 이 녀라! 이게 친구가 아니야! 도둑이야, 도둑! 도둑이라니! 너는 친구의 명예를 그렇게 훼손시켜도 되는 거야? 명예? 명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넌 사채업자증 뚫긴다더니 지금 뭐 훔쳐갈 거가 없나 몰래 들어온 거잖아. 아이고, 이건 도둑 미수범이야. 야,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가 너 때문에 불안해서 못 살겠어. 내가 더럽고 더러워서 치사해서 나간다. 하지만 내가 땅을 써내! 아니! 야, 도둑이라니! 취소해!